지금 당당치킨 사러 지금 마트 가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두 번 갔거든요. 근데 두 번 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거의 내가 볼 때 한 시간 최소 한 시간 전에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개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과연 오늘 살 수 있을 것인가? 아 지금은 그 음식 나오기 전 시간 훨씬 전에 가는 거긴 하거든요. 한번 가보려고요. 처음에 30분 전에 갔는데 실패했지. 그 다음에 1시간 전에 갔는데 실패했지. 아예 그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 그니까.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우리가 마트 원래 자주 장보잖아. 요리를 하니까. 근데 갈 때마다 그런 치킨이 원래 있었잖아. 많았어. 그니까 그게 요즘에 좀 핫해져서 그런 거지 그 치킨을 안 팔고 있던 건 아니거든? 예전에도 팔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아예 사질 않았잖아, 그거를. 그치. 근데 요새 그게 확실히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와 진짜. 살려고 하니까 없어 그치? 살려고 하니까 없어 진짜. 있을 땐 안 샀는데. 일로 일로 할 수 있어? 어? 살 수 있어? 지금 웨이팅 중이야. 웨이팅 중. 야 근데 어? 평일에도 이 정도인데 주말에는 아예 그냥 거의 포기 상태인데 이거. 아니 지금 4시 거 기다리는 거잖아. 응. 그치? 근데 6시면 사람들이 퇴근하고 훨씬 많이 많겠지. 엄마 어디야? 아 그러면은 나 집에 갈게. 내가 치킨 사들고 갈게. 엄마 뭐 먹지 마. 아 후라이드 하나랑 양념. 한가족당 하나밖에 안 그래요? 되세요? 예. 한가족당 하나로? 네. 그럼 어떡해? 아니 근데 한가족당 하나잖아. 우리 가족 아니잖아. 근데 좀 그래서 한 마리 샀어. 원래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근데 양념도 없었어 저기. 무슨 새우 뭐 있던데? 새우 치킨인가 뭐 새로 나왔더라고. 이게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놓고서는 개인이 가져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랑 먹어야겠다. 냄새 어때? 어? 냄새. 향기로워. 와, 야, 깜짝이 못 뛰게. 짜장이, 짜장이. 짜장이 미용했어요. 아싸, 아싸, 진정, 진정이. 진정. 아싸, 아싸, 아싸. 진정. 요거 빨리 가져가야지. 짜장이 말고 요것도. 짜장이 가야 되는데? 짜장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 무겁네. 엄청 무거워. 골드 버튼이랑 그거 달라. 되게 무겁지? 야, 뭐 금덩이다, 야. 내가 드릴게, 그거. 너가 짜장이 들어. 들어라. 그래, 무겁더라고. 짜장이 이리 와, 가자. 렛츠고! 가자. 치킨 식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나 어제 이거 왔을 때 진짜 뜯어보고 싶은 거야, 엄청.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아, 근데 내가 언박싱 해야 되니까 뜯지 말라고. 영상으로 남겨야 되잖아. 사놨지? 짜장이 거. 올백스. 야, 뭐 광고야 뭐야 그거? 아니야 광고 아니야. 왜 잘 안 보여줬잖아 그래서. 짜장이 당당치킨 냄새 맡았어. 치킨 냄새 났다. 아이고 문 열어달래. 야 지영. 응? 바로 먹을 거지? 아니 나 배 아파. 화장실 좀 갔다 와. 아, 다 씻겠어. 빨리 했다고 빨리. 이거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가지고 요즘에 이게 거? 유행이래요 엄청. 이게? 마트에서 파는 치킨인데. 아 마트에서 다 파는 거야 그거? 네. 지금 마트에서 사온 게? 네.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얼마짜리 같은지. 네. 그러니까 얼마면 먹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먹어보자. 나도 한번 먹어볼게. 다리 먹어. 아니야 다리 안 먹게. 너 먹어. 아 먹어. 나 날개 갖고 있어. 그래. 약간 싱거운데? 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찍어 먹는 거 없어. 찍어 먹는 거 없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근데 확실히 일반 프랜차이즈보다는 저기 싱겁다. 바삭하지는 않아. 그리고 근데 이건 좀 돼서 그런 건데 약간 싱거운 듯한데? 그렇죠. 염지가 좀 안 돼 있는 거 같죠, 이게 좀. 짭짤하지는 않고 약간 싱거운 듯해요. 근데 냄새는 안 난다. 그리고 싱거운. 양념 소스나 이런 거 있으면은 소금이나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되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조금 먹기는 부드럽다 조금. 근데 이게 바로 나온 거 사와서 그런가 더 맛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구나. 금방 좀 차가운 바로 거. 나온 거 기다렸다가 나온 거야. 차온 거야. 이거 한 얼마면 사주시겠어요 이거? 얼마면 내가 사 먹겠냐고? 10,000원 정도. 12,000원이면 사 먹을까? 좀 10,000원 정도. 이거 정도.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데? 6,990원. 그래? 10,000원 정도면 그래도 10,000원 넘어가면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수고스러움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마트를 거...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치. 있으면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그치? 나는 그냥 이거 짜장면 좀 줘도 될 것 같아. 기다리면서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너 닭가슴살 좀만 떼줘. 너무 급. 짜장면 쓰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건 못 해. 내려와. 짜장면 귀여워. 미용해서 이쁘죠? 미용했구나. 귀여워. 딱 보고 알아봐줘야지. 귀여워. 깔끔하네. 먹으니까 찾아보는 것 좀 봐. 근데 뻑살은 좀 뻑뻑하긴 하네 확실히. 근데 먹을만하네. 감자도 맛있다. 아 6,000원이면 뭐 한번 먹을만하지.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 확실히. 빠삭빠삭하고. 맞아. 괜찮네. 맛있는데? 한 번 먹으면 괜찮아. 만약에 이 프랜차이즈 치킨 하나 시켜놓고 우리가 잘 먹는 거 시켜놓고 이렇게 딱 비교하면은 당연히 그게 더 맛있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근데 이제 가격 생각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가격 대비 괜찮은 거지. 이거 좀 이따 주자. 데워갖고.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거야. 짜장이 더 한몫해. 짜장이 좀만 기다려. 이거 줄까? 뭐 껍데기 아니야? 이거 줄까? 온거지 무조건 이게. 닭도 닭 껍데기도 맛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야 결론? 맛을 보고. 마트 장 보러 갔을 때 치킨이 있으면은 한 번쯤 사 먹을만해. 눈에 보이면. 맛없는 것도 아니야. 줄 서는 건 싫고, 그지?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거 가격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그지. 맛만 생각했을 때는 너가 봐도 맛은 차이는 있지 그래도. 약간. 내려가. 맛있대야. 2차전.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다 그냥 그런 데서 사다 먹으면 되고 있어.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직접 안 만들어도 다 사다 먹으면. 맞아. 저희는 요리를 맨날 하잖아요. 촬영하면서. 그러면 이 생각 들어 가끔은. 사먹는 게 훨씬 싸겠다 진짜. 많지. 왜냐면 뭐 우리가 짬뽕 한 그릇 저번에 만들려고 해도 뭐도 사고 뭐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재료를 다 사야 되잖아. 근데 짬뽕 그냥 가게 가면은 뭐 7,000원 내고 한 그릇 먹으면 되잖아. 그건 음식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니까 연어 초밥 하나 먹을까. 연어가 살 안 찌잖아 근데. 왜? 탄수화물이잖아. 그것도 먹어도 돼 조금씩. 밥 좀 빼고 먹으려고. 우리 엄마도 거의 한 10년째 다이어트 중이거든. 10년째. 네. 아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던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아니 얼굴만 해도 좀 넓게 해달라고. 이렇게 얼굴만 살짝 해지 말고 좀 넓게. 아예 가려지게 해요 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가려지게 해. 좀 이렇게 크게 조그맣게 해지 말고. 그러니까 살찐 사람은 나도 그렇고 그리고 나오기 살찌고,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살찌고래 요새는 살 저기 사진 찍고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뼈. 옛날에 날씬하고 그럴 때는 모르는데 뚱뚱해지니까 그렇더라고. 오빠 왜 이렇게 얌채 같이 이렇게 먹었냐? 아 근데 그렇지 얌채 같이 먹었어. 밥이 좀 많지 않아? 응? 밥이 좀 많지 않아? 아니 살찔까봐 이거 안 먹은 거야? 나름 관리하는 거야 엄마. 근데 여기 치킨이랑 샐러드랑 이거 초밥이랑 다 사왔잖아. 이게 그나마 제일 비빌 수 있다 거기다가. 응? 일반 가게들한테 비빌 수 있을 정도라고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한 번. 그지? 아 근데 양념만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장보러 갔을 때 이게 조금 열풍이 줄어들면은 치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사야 돼. 하나 남은 거 먹어 얼른. 오빠 먹어 연어. 끄고 먹어. 알았어 끄고 밥만 뜨서 먹을게.
짜장 이제 입맛 따진다. 입맛 따져. 짜장 이거 먹고 싶어? 너 이거 줘? 너 이거 먹을 거면 내줘. 야 내려와. 이거 먹자. 먹어. 안 먹어? 또 뺏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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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게 짜장아. 달려. 어 맛있다. 집거리야. 어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었어요. 안 뺏어 먹을게. 약간 오빠랑 자기가 같은 그런 건 줄 알아봐, 그치? 좀 나의 버릇이 있어 나한테. 진짜. 야 안 먹다가도 내가 먹는 척만 하면 그냥 계속 먹잖아. 웃기다니까. 네가 하면 안 그러는데 내가 하면 그래 꼭. 네가 한번 경기 보면 안 되는 게? 먹을 거야? 알았어 엄마. 짜장이 밥 먹이고. 아 잘 먹네. 짜장이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대봉. 와 진짜 궁금하다. 나도. 뭐 어떻게 뜯어야 돼? 일로. 일단 뽁뽁이를 다 뜯어. 아 무거워. 안 돼? 진짜 꽝꽝 싸면서 왔더라고. 아우 박스도 엄청 커요 막. 기스 갈까봐 그러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철가방 같아. 철가방. 아니 이거 약간 돈 가방 같이 생겼다. 그 돈 가방? 어. 어. 뭐야? 아니 야, 무슨 가방이야 가방. 이거 약간 그지? 돈 가방. 007 가방 같아. 007 가방. 돈 가방 같아. 엄마 들어봐. 어디 봐. 아 유튜브라고 써있다. 조심해 엄마. 조심해. 어우 왜 이렇게 무거워? 그지? 나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라라. 오. 따라라라. 아 이거 이거 닦으라고 전용으로 줬나 봐. 용도 들어있다 용도. 이건 뭐야? 이게 그렇게 무겁네 이게. 와 봐봐. 햄지 써있다 햄지. 오 햄지라고도 써있어? 네. 햄지스. 보여줘. 이게 앞으로다가 봐야지. 그치? 와. 무겁지? 야 이거 놓트리면 큰일 났다 야. 응? 놓트리면. 그래서 가방도 이렇게 주나 봐.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야? 너 확실히 아니죠. 다이아몬드면은 다이아몬드야? 확실히 다르네 그지? 10만대랑 100만대랑 틀리네. 그때는 아니 근데 여기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 야. 그러니까 응? 야 이거는 만지면 안 되겠다. 너무 빤딱빤딱거려. 그러니까 와, 멋있다 근데 확실히 반짝반짝 빛나 그지? 골드버튼이랑은 다르네 진짜. 와 그게 천만 차이 난다. 엄마 소감이 어때? 응? 소감이 어때? 너무 기쁘지 뭐. 나도 거야? 너 때문에 이것도 이런 것도 야 보고 마치 내가 탄 것 같이. 응? 네 덕분에 구경도 하고. 짜장이 덕분이에요. 짜장이가 여기서 한 구독자 500만 원 모았을 것 같은데? 아 거의 반은 있어 구독자. 근데 늦게 온다 그지? 아니 근데 이거 다른 분들은 못 받은 분들도 있는데 담당자님이 막 신경 써주셔가지고 되게 빨리 받은 거예요. 빨리 받은 거예요? 네. 와, 이걸 읽어보자. 가방 봐. 무거워. 좋다 좋아. 이거는 뭔가. 뭐라고 써있어? 안녕하세요 햄지. 처음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도달했을 때에는 그저 괜찮은 채널이 하나 또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을 도달했을 때는 와 이 크리에이터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신 거죠? 1000만이라는 구독자 수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뉴욕시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쯤 되면 훌륭한 채널이라는 표현만으로든 부족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이 마음을 움직였고 그 콘텐츠를 통해 엄청난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얻어가는 건 견실한 팬층을 구축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는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따로 뭐 보관할 필요가 없겠다. 가방까지 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근데 모르고 게? 만약에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보고선 이거 돈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치? 돈가방. 돈가방이라? 아니지, 이거 열어놓으면은 열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보이잖아, 안에가. 근데 열어놓으면 먼지 들어가니까 그래. 닫아놔야지.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무슨 의미가 있어? 쳐먹어도 그거. 나 원래 100만, 200만 다 옷장에 세워놨는데 그냥? 아 그리고 무슨 자랑하는 거 같아갖고 우리는 다 숨겨놓잖아 약간. 자랑하는 거 얘가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쑥스러워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두 번만 저기 유튜브 찍을 때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 갖다 놓으면 되지. 한두 번은 또 거기다 보여줘야지.
구독자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언박싱 드디어 이거 왔어, 그치? 신기하지 않아, 되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와가지고 언제 오나 했는데 금방 왔네. 되게 금방 온 거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엄청 무거워. 조심해야 돼. 뽀뽀하는 줄 알았어, 지금 가방에 있다가. 여러분, 감사합니다.